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었는데 7년 만인 오늘 다시 뱃길이 열렸습니다.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항로도 바꿨습니다. 조윤아 기자가 그 여객선을 직접 타봤습니다. 7년 만에 인천과 제주 사이 뱃길을 다시 이을 여객선입니다. 길이 170m, 높이는 28m 크기로 800명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. 이름은 비욘드 트러스트.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회사는 설명합니다. 우선 세월호가 침몰했던 항로를 바꿨습니다. 물살이 빠르고 거센 맹골 수도를 피해 운항합니다. 지름길을 버리면서 운항 시간은 40분이 더 늘어났습니다. 비상시에 모든 사람이 30분 안에 탈출할 수 있는 장비와 과적 방지 장치도 설치했습니다. 무게 중심이 매우 낮은 그런 선박이고요. 화물이 선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본선의 컨디션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배 안에는 객실과 식당은 물론 게임방, 노래방 같은 여러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. 첫 출항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주도 한번 가고 싶어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. 시설은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그 이후로 첫 출항한다는 거에 많이 놀랬고요.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비욘드 트러스트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인천과 제주를 오갈 계획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